안녕하세요. 강서구에 있는 특수학교 서진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상한 피아노맨을 소개합니다. 현재 고등학생인 피아노맨. 이상한 피아노맨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작곡한 곡들을 연주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. 이상한 피아노맨의 꿈은 영화 음악 감독이 되는 것인데요. 그 꿈을 위해 중학교 때부터 작곡해온 몇 곡을 소개해드립니다. Free Spring. 이상한 피아노맨이 처음 작곡한 곡인데요. 한 번도 작곡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만든 정말 소중한 곡입니다. 가을. 마을 선생님을 만나 라디오 코드 음악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곡인데요. 동생이 지은 시를 읽고 만든 곡이라 더 마음이 간다고 합니다. 게임 개발자의 삶. 게임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곡이라 게임 개발자의 삶이라는 이름을 붙여본 곡입니다. 그림일기. 2021년 엄마의 생신 선물로 만든 곡인데요. 그래서 이 곡을 칠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. 고난과 시련이 담긴 곡으로 어려운 스케일과 연주법이 많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. 비와 함께. 비 오는 날. 비와 함께 사라진다는 장면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사계의 모습. 이상한 피아노맨이 두 번째로 만든 곡인데요. 공신폰이라고 하죠. 공부폰을 가지고 놀다가 악상이 떠올라서 만들었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곡이라고 합니다. 또 피아노맨이 다니고 있는 서진학교에서 처음 연주한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하네요. 우주여행. 학교 행사에 어울리는 곡을 찾지 못해 직접 만든 곡인데요.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하며 만들었는데 이상한 피아노맨이 정말 좋아하는 곡입니다. 자연 속의 휴식. 힘들었던 어느 날 자연 속으로 들어가 어떻게 휴식을 즐길 수 있을까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. 지금까지 이상한 피아노맨이 뽑은 8가지 곡을 짧게 들어보셨는데요. 전체 연주곡은 유튜브에서 이상한 피아노맨을 검색하시면 들어볼 수 있습니다. 영화 음악 감독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작곡을 해가며 유튜브에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이상한 피아노맨. 유튜브 채널도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이상한 피아노맨이 영화 음악 감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